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코스피 오늘 1.05%, 오늘 코스닥이 그냥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평소 때보다 코스닥은 차익 매물이 일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대신 코스피가 다시 한번 더 상승으로 나타나면서 모처럼 만에 상승을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환율이 1200원 25전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 코스피에 대한 상승은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반영되는 모습이 가장 컸다라고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중에 한 개가 바로 5G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자, 거기에 대한 부분 특징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반등이 크게 이루어졌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유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두개다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통신 장비 업체 하웨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5G 이동 통신 시장에 개입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었고, 거기에 따른 방안으로 에릭슨 또는 노키아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통신 장비 하웨이를 견제할 목적으로 브라질의 5G 이동 통신망 구축 금융 지원까지 약속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5G 인프라 투자를 상당 부분 한다는 뉴스가 6월 17일 날 있었었고요. 지금 하웨이에 대한 견제에 대한 목적으로 브라질에 대해서 금융 지원까지도 약속하고 있는 모습에 오늘 5G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자, 마찬가지로 또한 가지가 바로 와이파이 5G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저희가 이제 6월 17일 날 내용이 5G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중국과 미국에 대한 동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다시 한번더 이슈가 되면서 5G 관련주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는 거죠. 바로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이 오늘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중기 관련주, 우리가 독립운동은 안중근 의사가 하셨지만 5G는 누가 한다 했습니까? 바로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안중기가 먼저 한다고 했죠. 이런 안중기 관련주들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에이스테크나 또는 서진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6월 17일이었고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앞서 뒤에 와이파이 5G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 기존에 있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 안테나가 4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고 속도가 초당 3.5GB, 5GB 정도 나온다면, 자, 와이파이 5G 같은 경우에는 사용 안테나 최대 8개 늘어납니다. 안테나 더욱더 늘어나고 주파수 대역폭도 상당히 이제 고주파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최고 속도도 더욱더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안테나의 개수가 늘어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무선 장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계기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커지게 되고요. 기지국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안중기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상당한 성장성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 5G의 특징 중에 한 개가, 이 고주파로 갈수록 가시거리 자체가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지국과 안테나, 중계기에 더욱더 촘촘하게 들어가줘야지만 원활한 무선 통신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 글로벌적인 형세를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5G에 관해 가지고 서로가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삼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5G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도 KMW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미국 시장 내에서 이 화웨이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심해지면서 5G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거뒀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최근에는 그런 모습 자체가 상당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더 소위 얘기하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지금 다시 한번 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런 5G는 결국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던 섹터군이었고 그런 부분이 오늘 또 강하게 상승세를 붙여버리면서 추격 매수를 하기도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몇 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이스테크. 자, 추억의 종목이죠. 작년에는 이 에이스테크 검색한 제 이름이 연관 검색으로 뜰 정도로 상당히 저하고 이제 인연이 깊은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안테나 관련 납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업체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고가 권역에서 한번 세게 들어버리면 여기서 쫓아가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오르기 전에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평이 조금 붙어있는 상황에서 들어간다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되는데 이렇게 떠버리고 나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하기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손절을 잡기가 애매해진다는 거죠. 무조건 상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서진 시스템은 중계기로 유명한 업체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세가 25% 장중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어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결국 5G 안에서도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이슈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서 무선 네트워크 장비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오이 솔루션 같은 종목분들 다시 한번 11%대 상승세가 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중계기, 안테나, 기지국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이라 내가 좀 더 강한 종목을 갈아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선 네트워크 장비 또는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주들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흐름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업황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순서에 대한 상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 국산화 관련주가 어제까지 상당 부분 상승세 나타냈는데 자 SNS 택이 어차피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종목이 올라갔어요? 여기 이거 따라서 동진 세미캠이 또 같이 따라 올라가고 ENF 테크놀로지가 또 따라 올라가고 FST가 같이 또 올라갔었죠. 같은 흐름이 연출됐다는 거죠. 그리고 조정도 같이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5G도 업종 자체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에이스테크 강하게 형성됐고 서진 시스템도 강하게 형성됐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이 앞서서 가는 부분이지만 뒤에서 또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또는 HFR 이런 기업들이 죽지만 않는다면 지금 이 5G 업황 자체는 좀 더 유지가 될 확률이 높고 거기에서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또 무선 네트워크 장비부터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본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섹터군이다. 절대로 이 5G 종목군으로 제가 손해보고 팔지 말라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5G 아버지라는 소리가 들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5G 관련주들인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조건이 되는 필수 요소가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도 기억하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체되어 있던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5월부터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판매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생산과 판매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자, 현재 전 세계 자동차 공장 가동률은 96.8%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오늘 미국의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급증을 하면서 전반적인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반등이 이루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지금까지 잠잠했던데
오늘 코스피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코스피가 살아나면서 지금까지 바닥에 있던 낙폭이 컸던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정유, 완성차, 조선 쪽이 수급 매기세 조금씩 올렸어요. 전기전자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까지 소외됐던 것이 조선, 기계, 철강, 금속, 정유, 차 이런 종류였는데 그런 것들이 약진을 조금씩 했다는 거죠. 아, 미국장이 살아나는 것이 결국에 경제적인 부분 자체가 다시 정상적인 범위 안으로 들어가려고 보이고 있거나 시그널이 나타났구나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낙폭과대가 심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반등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시장이 크게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또 했던 얘기가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또 들어오셔가지고 아 시장이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죠? 인버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런 보림이 많으셨어요. 근데 하루 만에 시장 또다시 반등을 해버렸어요. 과연 뭐가 맞는 답이냐는 거죠. 지금에 대한 경제적인 시그널이라든지 또는 경제 회복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장이 빠지더라도 빠지는 것은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에 제가 했던 얘기 뭐였어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가 걸리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확진이 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멈추질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멈추질 않아요. 왜? 왜 안 멈춥니까? 아, 멈추면 경제적인 부분이 경제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사회적 격리두기를 통해가지고 더욱더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어차피 지역사회 감염 넘어갔고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서 조심하고 자시고의 그런 부분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수가 빠진다는 것을 보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전일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우려감,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에 좀 더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일시적인 부분에서 또는 제한적인 하락은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제한적인 하락은 말 그대로 제한적인 하락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지수를 나쁘게 보거나 또는 종목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걸 꼭 명심하시면서 지금 시장은 개별주 시장에 또는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될 때지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셨고요. 내일장 또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군들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테이펙스가 요즘 들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군인데 자, 어제도 테이펙스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첫 번째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고체 배터리 201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성 SDI하고 LG화학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가지고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배달 음식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점유율 45%를 차지하는 랩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예요. 유니랩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부님들 많이 쓰실 거예요. 음식 이렇게 이제 위에 비닐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 그 투명 비닐 업체, 랩을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유니랩입니다.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테이펙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빠진다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뽑아냈어야 되는데 실패를 한번 하고 지금 다시 한번 올려내는 모습이거든요. 이 정도로 했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지 올릴 가능성이 높다. 주가를 한번 만들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이제 뉴파워 프라즈마인데요. 오늘 뉴파워 프라즈마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군이죠. 거기에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
자, 유파워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이제 도우인시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도우인시스가 UTG 관련된 업체인데 울트라 싱글라스 초박막 강화 유리를 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폴드는 우리가 CPI 필름을 사용했고 그 다음 이제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 UTG 필름을 채용을 해가지고 썼었는데 마찬가지로 갤럭시 폴드2와 갤럭시 Z 플립 지금 5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UTG를 장착을 채용을 해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그에 따른 지분 가치가 이슈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은 7.8%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유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쓰고 있는 일이 세정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포토 공정 세정 그 강 그 식각 공정 그리고 방막 공정이 제일 중요하다 했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간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식각 공정 안에서 그 세정이라는 장비를 납품한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캐시카우를 형성하고 있고 이런 지분 가치도 부각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그에 따른 분위기로 지금 반등이 강하게 형성됐고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강하게 좀더 형성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태경 케미칼인데요.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 이제 액체 탄산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이 탄산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여름이죠. 그래서 여름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 종목군이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그린 뉴딜 정책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개가 우리가 그 아이스박스에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도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화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이용을 해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 자체가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죠.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화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린 뉴딜 정책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 코멘트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고요.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 기업이 이제 여름 관련주기 때문에 여름마다 이제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에 따른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저희가 주식 100일간의 기적이라는 특별 프로젝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정규 방송 시간을 확대하고 거기에 추천주도 하나에서 두 개로 더욱더 늘려서 장중 추천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5월달 매매 내역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5월달에 있던 종목군들이 6월달에 신고가를 갔던 것처럼 지금 6월달에 하던 종목군들도 또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현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또다시 미리 6월 말에 또 선점을 해야지만 또 7월달에 또 상승 자체를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밴드 3개월을 가입을 하시면 원래 132만원인데 저희가 할인 혜택을 드려서 100일 딱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드리는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원래는 리딩 시간이 없었지만 요 리딩 시간까지 서비스 혜택을 추가로 더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과 오후 방송을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벤트를 이틀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60명 좀 넘는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셨고 나머지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보시고 주식을 이상로와 함께 조금 투자 습관을 정말 바꿔보고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주식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또는 꾸준한 수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신청하셔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즐거운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